산업통상자원부가 여섯 번째 포스트 코로나 산업 전략 대화를 개최하고 건설기계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두산 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등 9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건설기계 업계가 당면한 대외 여건을 점검하고 정부의 애로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과 업계의 단기적 위기 극복 방안과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주재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건설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수출 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한편 애로 지원 센터도 구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성 장관은 또 건설기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지능화와 친환경화를 위한 R&D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기계 지능화를 위해서 선도형 지능화 건설기계 개발 등과 같은 시스템 통합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하도록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기계 친환경화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 건설기계 연료를 수소로 대체하는 이런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